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올봄 시간 날 때 수정을 해두었던 선인장들이 시방을 맺었어요. 선인장들은 종별로 시방의 모양이나 새, 크기 등이 다양하고요. 씨앗의 크기도 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방을 모두 잘라서 다양한 씨앗의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직 연글지 않아서 오늘은 하나만 잘라서 시방의 과육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선인장은 대부분 자가 수정이 되지 않아서 두 개의 개체가 있어야 하고요. 선인장 중에서 일부 종은 자가 수정이 되는데요. 자가 수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자가 수정이 되는 종과 붓질을 해줘야 되는 종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사자왕안이나 설왕, 사동, 운선인장들은 특별히 붓질을 하지 않아도 선인장 스스로가 씨방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영상에 보이는 능파와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자가수정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우연히 자가수정이 돼서 씨방이 맺힐 수도 있지만요. 붓으로 직접 수정을 시켜야 자가수정이 돼요. 물론 다른 능파와 타가수정도 되고요. 능파는 선인장의 모양도 아름답고요. 가시도 멋있고 이렇게 깃털같은 꽃도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씨방도 예쁩니다. 능파의 씨방을 잘라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용과 닮았는데요. 맛을 보면 약간 달짝지근하고요. 능파는 봄에 수정시켜서 가을에 채취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채취하면 잘못하면 연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사진 속에 이 선인장은 대불전인데요. 이 대불전은 제가 세 개를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시켰더니 이렇게 시방이 많이 생겼고요. 꽃대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긴 가시가 붙어 있고요. 시방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방을 만지실 땐 맨손으로 만지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건드렸을 때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시방이 연글지 않으면 발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 명석한인데요. 명석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방이 건드려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단하게 뭐가 붙어있죠? 그러면 시방이 형성된 거예요. 이 선인장은 도리운환인데요. 제가 어느 선인장하고 수정을 시켰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수정이 되지 않은 아이는 이렇게 꽃대가 바로 떨어지고요. 수정이 되어서 시방이 달린 꽃대는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지요. 살짝 건드려도 떨어질 만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고요. 씨앗이 충분히 숙성되도록이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 국수인데요. 제가 이 두 선인장을 수정을 시켰는데 오른쪽 국수는 수정이 되지 않았고요. 왼쪽 국수에만 이렇게 시방이 생겼어요. 제가 씨앗 채취 시기를 많이 지나쳐서 자동으로 시방이 분리가 됐고요. 씨앗도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붓으로 선인장에 묻은 씨앗을 털어냈고요. 국수의 씨앗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작고요. 국수의 시방에는 과육이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서 씨앗을 털으시면 됩니다. 선인장의 시방에는 과육이 있는 시방이 있고요. 이렇게 과육이 없는 시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어내고요. 국수는 발화는 참 잘 되는데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먼지처럼 작은 씨앗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묘도 아주 작아요. 그래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파종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은 아닙니다. 올봄에 눈빛과 백스를 이렇게 수정시켰는데요.
백스는 원래 이렇게 흰 꽃이 피어야 하는데 올해는 누런 꽃이 피었고요. 시방은 처음에 짙은 초록색이었다가 마르면서 이렇게 누렇게 변했는데요. 살짝 건드려도 자동으로 떨어질 만큼 연그럽고요.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시방을 떼는 장면은 빠졌고요. 이미 이렇게 시방을 손으로 찢었습니다. 씨앗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에키놉시스들은 이렇게 시방 안에 가육이 있는데요. 이 가육이 이렇게 끈적합니다. 맛을 보면 약간 달짝지근해요. 그리고 이렇게 끈끈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심으면 나중에 파종분에 곰팡이가 필수 있으니까 이 가육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육을 꼭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육을 제거할 건데요. 채에 그대로 제거를 해도 되는데 채 사이로 씨앗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면보를 덮고요. 물에 시방을 담가서 이렇게 손으로 제거하면 씨앗이 잘 분리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분리하고요. 그리고 면보에 물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한번 더요. 이렇게 물을 따르고요. 또 씨앗을 시방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시방에 이제 씨앗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면보 위에 부어줍니다.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큰 그릇에 씨앗의 가육을 제거하지 않아서 가육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 면보채로 한번더 이렇게 가육을 제거할게요. 물을 좀 넉넉히 해서 하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되고요. 이렇게 씨앗이 채취되었습니다. 시방 하나에서 채취된 씨앗이고요. 이 상태로 바람이 잘 통하고요. 바람이 불면 안 되고요. 씨앗이 날아가니까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놓아두면 면보가 마르면서 씨앗이 깨끗하게 분리되는데요. 하루 지나서 다음 날 모습인데요. 이렇게 씨앗이 잘 분리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잘못하면 씨앗이 분실될 수 있으니까 작은 용기에 저는 이렇게 덜어서 보관하는데요. 이렇게 덜어내겠습니다. 지금 하루 정도 말린 거고요. 씨앗은 하루 정도 말려선 안 되고요. 저는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 씨앗을 이렇게 건조시킵니다. 씨앗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나중에 발화도 더잘 돼요. 곰팡이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2주가 아니라 그냥 거의 방치하는 상태로 말려놓았다가 종이에 싸서 보관합니다. 선인장 씨앗 중에는 저온 처리를 해야 되는 종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냉장 보관했다가 봄에 파종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씨앗들은 특별히 저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발화가 잘 되는데요. 이렇게 채취했을 때 바로 파종하면 씨앗이 숙성되지 않아서 종에 따라서는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취하고 나서는 2주에서 3주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파종하는 게 좋고요. 저는 봄에 채취한 씨앗은 봄이나 여름에 파종하는데요. 여름 이후에 이렇게 늦게 채취되는 씨앗들은 다음에 봄에 파종하는데요. 보관은 특별히 냉장고에 하지 않고 베란다가 좀 추우니까 겨울에 그냥 베란다에 종이에 싸서 보관하거나 아까 그 용기채로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래도 항상 발화는 잘 되었고요. 선인장의 파종법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영상에 올려서 여기에는 올리지 않고요. 선인장을 재배할 때 선구를 구입하여 멋진 수영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목 때부터 파종해서 크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꽃 선인장의 경우는 서로 다른 꽃이 피는 선인장을 교배해서 나만의 꽃이 피는 그런 선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파종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파종도 자꾸 하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하게 됩니다. 재밌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